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와, 제가 선택한 여행지 바로 대구입니다. 여러분들 대구. 일단 읍면 단위로 제가 다니는 걸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지만 여기는 하원읍입니다. 하원읍인데 제가 한 번도 촬영을 못했던 숨은 맛집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닭발 숨은 맛집을 찾았는데 하원읍의 맹여사 닭발이라는 곳입니다. 하원점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먹어보시면 끝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이고 이 맹여사 닭발이라고 검색하시면 본점이 있고 하원점이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본점하고 하원점 두 개 다 담당을 하고 계시고 저는 여기 하원읍에 있는 맹여사 닭발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보통밥 시켰고요. 19,000원. 그 다음에 주먹밥하고 계란찜까지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일단 배민 들어가시면 배달의 민족에도 이 가게가 존재하니까 또 배달 시키실 분들은 배민으로 따로 맹여사 닭발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주문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향이 여러분들 불맛이 나. 불맛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말 많이 안 할게요, 여러분들. 맛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주먹밥 먼저 주먹밥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드디어 주먹밥 다 만들었어요. 이쁘죠? 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진정한 닭발은 여러분들 뼈 없는 닭발 드시는 분들 있죠?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뼈채로 이게 순수 닭발이거든요. 아, 맛있다. 오. 너무 부드러워. 와, 너무 부드럽습니다. 봐봐. 다 뜯어가지고. 입에 넣자마자 뼈가 여러분들 너무 부드러워서 다 발라져요. 그래서 뼈 있는 닭발 못 먹으시는 분들도 이 집 닭발은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워. 주먹밥이랑 그리고 여러분들 맥기 조절이 가능해요. 순한맛, 보통맛, 매운맛, 엄청 매운맛까지. 너무 부드럽다.
솔직히 기대를 좀 했거든요, 여러분들. 계란찜 먹어. 맛있어. 기대 이상입니다. 아, 맵기도 딱 너무 좋아. 뭐. 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 진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 많이 안 주거든, 원래 배달시키면. 맵기 딱 좋아. 이걸 계속 끌리는 맛이에요, 지금 이게. 와. 와. 우리 또 닭발이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진짜 부드러워서 살이 이렇게 와 그냥 나와. 너무 맛있어. 와. 양념이 미쳤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계속 땡깁니다. 와. 계란찜. 와, 맛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간격 추천합니다, 진짜로. 와. 그리고 제가 아는 유명한 닭발집보다 훨씬 맛있어. 유명한 체인점 있잖아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특히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리 날 거야. 일단 여성분들. 이렇게 두 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뭐 우리 한시포차 국물 닭발 있죠, 여러분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일단 제가 닭발 먹는데 불맛이 나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불맛이. 막 조미료 맛이 강한 게 아니라 불맛이다. 불맛이. 그리고 여기 막 캡사이신 이런 게 안 들어갑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온리 이런 고추라든지 이런. 이 양념이 너무 맛있다. 남녀노소, 어린이, 어른, 노인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에요. 장담할게요. 여기 한번 하원읍에 있는데 딱 먹어본 사람은 단골이야. 먹어본 사람은 맛있어. 배 터지게 먹습니다. 배 터지게. 와. 일단 배민에서 유명한 업체를 이렇게 홀로 방문해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게는 홀도 한 7테이블이 있고 한 30석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단체도 가능하고 하니까 뭐 배민 배달 원하시는 분들은 배달로 시키시고, 아니면 홀, 여러분들 뭐 회식이나든지 친구들, 가족분들 뭐 회식하고 싶을 때 진짜 꼭 이 집 강력 추천할게요. 그리고 굳이 뼈 있는 닭발 못 드시는 분들은 뼈 없는 닭발도 판매를 합니다. 뼈 없는 닭발도 판매를 하니까 뼈 없는 닭발도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뭐 먹어본 결과, 일단 먹은 사람 얘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게 얘기 안 할게요. 돈 안 아깝습니다, 이 집. 그리고 양을 진짜 많이 줘요. 보통 닭발이 뭐 18,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양이 막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이 집은 와 진짜 양 많아, 여러분들. 와 진짜 양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하원읍 쪽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대구에 사시는 분들, 대구로 놀러 오시는 분들 한 번쯤 이용해 보십시오. 정말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이용해 보십시오. 오늘은 정말로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다음에도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